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요 못 살아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라는 것이 정말로 한쪽은요 구원의 칼입니다. 구원의 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텐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반복해서 거듭해서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정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애정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고 사정을 초월하고 이 다섯 가지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치료는 막 어떤 분들은 막 질병이 막 치료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여러분 막 온몸이 다 아프대요. 온몸이 다 안 아픈 곳이 없대요. 막 그러니까 이 질병이 돌아다니는 거죠. 허리 아프게 했다가 어깨 아프게 했다가 머리 아프게 했다가 목이 아프게 했다가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 병원에 가면 또 멀쩡해요. 또 진단을 받으면 별 문제 없다는 거, 이상 없다는 거. 그런데 자기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님 앞에 와서 기도 받으면 또 막 확 빠져나가니까 괜찮아지거든요. 그럼 그 다 낫는 게 아닌데 다 낫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질병은,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온몸 구석구석에 온갖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은 불순종 속에 사는 겁니다. 불순종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특별히 영적인 질병. 특별히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들어온 질병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막 빠져나갑니다. 막 허리 아픈 게 막 금방 나은 것 같고 어깨 아픈 것도 그렇고 막 몸에 질병이 금방 다 나은 것처럼 증상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삶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정말 고통 중에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악한 영이 사는 집이 어디라고요? 인간의 몸이요. 그 사람 속에 살던 놈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쫓겨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돌아오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 기도하지요. 근데 다시는 안 들어와야 되는데, 요 사람이 또 다시 여러분, 옛날에 짓던 죄로 돌아가서 불순종을 뜯어 고치지 않고 또 다시 여러분, 불순종의 삶, 거역의 삶,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전과 똑같은 여러분 죄를 반복하면 다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사람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게, 먼저 축사기도부터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지우기도부터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정말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불순종을 뜯어고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저주받은 질병을 몰아내 주시죠.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순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저는요, 신명기 말씀, 28장 말씀 앞에 보면은요, 막 전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야, 좋다, 막. 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과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이런 복을 주시나. 그리고 막 대적들이 너를 치기 위해서 일어난 대적들을,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주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와졌으나 일곱 길로 네 앞에서 도망가게 되리라.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 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거기에는요, 온갖 모든 저주받은 질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피부병부터 여러분 막 악창과 막 여러분 모든 저주받은 질병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 불순종 속에. 적으로부터 여러분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유린 당하고 막 잔인하게 짓밟히는 그런 모든 무서운 일들이 다그 불순종의 삶 속에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근데 15장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의 저주예요. 불순종의 저주. 예, 따라합니다.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 그럼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지유는요, 순종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질병만 고침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턱대고 지우기도 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축사기도 안 하는 게 여러분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제가 불순종하지 않고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 불순종의 삶을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지나온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모든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기만 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을 우리의 죄가를 빨리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바닥 깊은 곳에 던져가지고 다시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했습니까? 어? 정말로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면은요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축사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순종을 뜯어고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정말로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은 요 말씀만 좋아합니다. 봐라 봐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잖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요. 응? 하나님은 응?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라. 에?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갖가지 영적인 질병이 다 빠져나갑니다. 육체의 질병도요.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순종을 뜯어고치기를 바랍니다. 예? 불순종을 뜯어고쳐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는 정말로 예수님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막 제가 고백을 시키잖아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교회에서는 예수님 제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컷 입술로는 고백해놓고 내려가서는 정말로 내가 또다시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며 불신앙하며 살았습니다.
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고 정말 원망 불평하며 남탓하며 비방 변명하면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제서야 막그 무서운 악한 귀신들이 그 속에서 막 꽥꽥거리면서 토해놓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잔소리로 변화됩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 잔소리 해보세요. 막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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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폭탄을 해보세요. 변화되는가? 잔소리 가지고는 안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잔소리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은 오늘 당장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장 변화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도요,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에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고 눈먼 자는 눈을 뜨는 거예요. 눌린 자는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주님이 저를 통해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강제로 역사해요. 감쪽같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성질 부리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막 근심, 걱정에 빠뜨리고, 억울함과 원통함에 빠뜨리고, 그놈들은요, 강제로 역사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요. 도둑놈이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도둑놈은 틈만 보면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게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라는 거. 따라하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여러분, 그놈들은요, 정말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 슬쩍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들어와서 인생 가운데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세력이요. 악한 영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여러분, 가짜 은사도 마찬가지요. 강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가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밤 12시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갖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거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비인격적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비인격적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인격이십니다. 나라보다 하나님은 절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잖아요. 내 앞에다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살려고 하면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택하거라. 네가 저주를 선택하면, 네가 심판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만이 정말로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요. 나의 주,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왕, 나의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죠.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예?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네 앞에 두었으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 19절의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따라합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여러분, 정말로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까? 온갖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저주받은 질병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갖다 들어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오, 말씀이 멀리 계신 게 아니오,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은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인격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앞에 인격적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수용이 필요한 거예요.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고 했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씀하자.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죄의 포로가 되고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주님께서 다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은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배우면 불순종을 뜯어 고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수용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과거의 죄를 회개로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를 저질렀던 모든 죄를 불법한 행실과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말로 회개로 청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과거에 저지른 죄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들어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막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치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저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갑니다. 갖가지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부병 무슨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로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연결된 말씀이요. 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아멘을 안 하시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정말로 예수님을 너의 인생에 정말로 절대주권자로 영접해라, 모셔라.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요,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 정말로 많이 시켰습니다. 전에 막 아이들 복음 전할 때 막 하루에 수십 명씩 막 애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영적 기도 한 번으로 그 아이들이 다 변화됩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적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짓밟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고백, 인격적인 선택, 인격적인 응답, 인격적인 수용.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주장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저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저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되, 제가 회개해야 할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확 역사하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하품이 나고, 기침이 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한번 따라 성령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도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어제 기도의 골방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이 기도의 골방이요. 안방에서 기도하면 안방이. 거실에서 기도하면 거실이 기도의 골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거기도 기도의 골방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거룩한 현장에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늘부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인간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영광으로 덮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좌정하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여기에 하늘 군대가 꽉 들어차 있는 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오직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안타깝게.